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수동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문법, 주의법도 나갈게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동사구의 수동태라는, 동사구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run 이란 단어,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할게요. run 이란 단어는, 이상하네. 잠깐만요. 이 달리다라는 run 이란 단어는, 우리가 뛰다란 뜻이죠. 그럼 여기에 over란 단어인 1번과 2번이 섞이면, 자, 2번이 섞이면 전혀 다른 뜻이지. 뭔가를 우리가 뭐 치다, 뭐 자동차로 뭔가 사람을 치다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이한개 이상,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단어가 쓰여서 다른 동사가 된다는 말로 이거를 동사 구라 그래. 구는 두개 이상의 문장의 단어가 모일 때 구라 그러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사용될 때 어떻게, 또는 take care of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자, 2번 같은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 자, 원래 문장은 volunteer. 다음에 took care of 마지막 나와 있는 most of the 자, injured 요 문장일 거야. injured란 것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자, 이렇게 능동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형태에서 일단 목적어는 문장 맨 앞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보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1, 2, 세개 단어가 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돌보다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한 마디 동사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동태로 만들 때는요, 위에서 보다시피 어떻게 바뀌어요? 앞에는 비동사를 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원래 있던 이 동사구를 무엇 형태로? PP 형태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took care of 중에 실제 과거 분사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건이 take란 단어의 과거형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과거 분사의 taken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 뒤에다 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most of the injured, 대부분의 부상당한 사람들은 were taken care of, 돌봐짐을 당한다. 이렇게 of로 끝났는데 또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는 조금 이상한 형태의 문장이 돼요. 하지만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take care of까지는 이세 단어가 합해져야지만이 우리가 동사의 뜻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뒤에 PP 형태로 이렇게 옮겨놨던 것뿐이에요. 자,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이라는데, 영어에서 그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두 개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앞에 거를 간접 목적어라 그러고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 그러는, 바로 이게 사형식 문장이에요. 사형식, 영어의 형식 중에. 자, 그런데 보다시피 목적어가 두 개란 얘기는, 자, 각각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서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를 맨 앞으로 보내서 만드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중에 여기 몇 가지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어떨까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y gave or her a book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그들은 주었다,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자, 목적어 1, 목적어 2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두 개를 다 문장 앞으로 보내봅시다. 첫 번째 거 1번, 두 번째 거 2번. 첫 번째는 당연히 hurry 앞으로 오니까
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어북이 문장 맨 앞으로 와서 만들어졌다 칩시다. 자, 그럼 뒤에는 바이 대문, 대인을 맨 뒤로 보내니까 바이 댐이 되겠죠. 문제 없어요? 자, 일단 쉬가 앞으로 갔을 때는 여기 지금 동사 gave는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뭘로? 과거형이고 쉬가 단수니까 was given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일단 타 조건 뭐만 남았어 이제? 어북만 남았으니까 여기 어북이 들어갑니다. 그럼 해석은 그녀는 주는 걸 당했다니까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권의 책을 그들에 의하여. 자, 두 번째는 어북을 앞으로 뺐어요. 뒤에도 수동태는 똑같이 was given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by them이 들어갈 거고 뭐가 남았나? 그렇죠. her이 남았죠. her.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해 볼까요? 한 권의 책이 주어졌다. 위하고 똑같으면 그녀에게 주어졌다. 한 권의 책이. 한 권에게 주어졌다. 그녀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숫자가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게 대상이고 그걸 받는 대상이 뒤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경우는 반드시 앞에다가 뭐를?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to를 넣어줘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사형식 문장을 만들 때, 그 사형식 문장에서 뭐가 앞으로 갔을 때, 사물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 그럼 뒤에는 사람에 해당되는 뭐가, 우리가 여기서 간접 목적어라 크게 남겠죠.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어진다, 누구에게 뭔가를 뭐 배워진다 등등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앞에 반드시 누구누구에게라는 to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렇게 to를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for를 만들어 쓰는 경우, of를 만들어 쓰는 경우. 여기서 많이 봤는데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런 공부할 때뭐 she 여기 문장 그대로 gave her 아이고 they gave her죠? they gave her 어북이란 문장을 뭘로 바꿨어? 똑같은 뜻인데 they gave a book. 사람 일단 문장에 사용이 되게 되면 뒤에 to her처럼 이렇게 이거 우리가 사형식을 뭘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이 to를 쓰는 자리에 for를 쓰거나 of를 쓸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거가 그대로 이용이 돼요. 자,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뭐 했었냐면, 어떤 경우는 선생님 for를 써요? 어떤 경우는 of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for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요, 이 앞에 들어가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를 사다라는 buy나, 만들다라는 make나, 하나만 더 합시다. get이라는, 뭐, 가져다 주다라는 뜻.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는 뭐예요? 하면은 동사가 ask란 동사가 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거랑 아주 일맥상통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냥 주다나 일반적인 이런 동사가 수동태일 때는 to를 쓰는데 앞에 나와 있는 뭐이 for를 쓰는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이 pp의 자리에 들어갈 동사가 그렇죠. by나 또는 make나 get과 같은 이런 단어들. 우리 책에는 또 뭐가 나와 있는 걸까요? 딱히 나온 게 없네요. 그것 말고 여기도.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수동태로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for를 쓰고 반면에 이 비동사 플러스 이 pp 자리에 조금 전에 말했던 뭐 그렇죠. 이 ask가 수동태로 바뀌는 문장은 of를 이용해서 뒤에 이렇게 사람을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위에 문장, 2번 문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엄마는 주어 만들었다 동사 우리들에게 뭐를
애플파이를 하나 만들어주었다. 그 목적어 두 개죠. 그 중에 뭐가? 그렇습니다. 뒤에 사물에 해당되는 이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서 하나의 애플파이가 주어, 그 다음에 이 메이드가 수동태를 만들어줘. be made. 그러면 이제 뭐가? 그렇지, 우리가 목적어 해당되는 사람 목적어 뒤에 왔을 때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앞에 for를 집어넣죠. 아이고, 까먹으실 거 있었네. for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make란 단어에서 파생되는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 만들 때 for를 쓰죠. 물론 ask가 들어가면은 of가 되겠다는 거. 자, 요 부분 아시,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렇게 뭘 씁니까? to를 씁니다. for나 of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반드시 뭐가 문장의 주어로 들어갈 때, 수동태 만들 때 사물인 경우, 오케이? 사물인 경우, 여기서 이렇게 사물인 경우가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리하자면 사형식 문장인 경우죠. 자, 사형식에 사용되는 문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수 있어요. 사형식 경우. 그런데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는 수동태, 목적어라 목적격 보호라. 그 문장은 이건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 매정식. 그렇습니다. 오형식 문장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이거는 수동태가 두개 되면 바보죠. 왜? 여기서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자, 그 예로 첫 번째 거 볼게요. 우리는 주어 elected 뭐 했다? 선출하였다. 테드라는 사람이 우리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테드를 우리의 학급 지도자로서, 그러면은 테드와 이 뒤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학급 지도자는 지금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맨 앞으로 수동태 만들 때는 테드라는 목적어 앞으로 가죠. 그래서 그 문제는 테드 다음에 elect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뭐가 됐어요? be elected.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남은 거 our classmate.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by us. 왜 선생님 근데 이게 by us를 안 썼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수동태를 배울 때는 이걸 다 일일이 쓰게 하지만 의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이거나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 내용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왜? 오형식은 일반 동사도 있지만 바로 사역 동사 그리고 지각 동사도 오형식에 들어가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애가 바로 이거죠. 그의 아빠는, 자, 사역동사, 누구에게 못 마도록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특징이 뭐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그렇게 어떤 행동을 직접 한다면 뭘 씁니까? 원형 부정사를 쓰죠. 원형 부정사. 사실 동사 원형이 아니고 원형 부정사라고 써요. 자, 요걸 쓰게. 물론 그 밑에 나와 있는 뭣도 지각 동사 사람들은 동사 뭡니까? 들었다. heard. 그죠? 그다음에 그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여기도 D가 뭐가 나와 있어요? declare 선언하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문장의 목적어인 여기 이 문장에서는 him이 맨 앞에 갈 거고 이 made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니까 be made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 이제 his father는 맨 뒤로 보내버리니까 by his father가 될 거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죠. learn piano at the 이거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위에서는 분명히 동사 원형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가 to가 들어가 있죠. 어, 왜 그러지? 이유는 was made가 동사인데 여기도 동사였죠? 목적어 뒤에 원형은 상관없는데 또 다른 하나의 동사가 연속에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서 문장에서 앞으로 이동을 해올 때는 반드시 앞에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라는 형태로 to 부정사를 넣어줘야 돼요. 뭐 또? 지각동사 똑같죠? 지각동사도 주어, 그 다음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을 쓸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원형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he 주어 was heard 수동태죠. 동사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 declare라는 동사를 그대로 모수 앞에다 뭘 쓴다? to declare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뭐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뭐 people 그만 씁시다. people. I heard the bird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 걸 들었다라는 이 ing는 우리가 뭐야 하는 중이니까 현재 분사죠. 자, singing a song. 이게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The bird가 주어로 가죠. 그래서 the bird 그다음에 heard라는 것은 수동태로 was heard. 자, 뭐 남았습니까? I는 맨 뒤로 보냅시다. By me. 뭐가 남았니? Singing이란 현재 분사를 내려 쓰는데 이게 동사 원형이었으면 to를 붙일 텐데 Singing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우리가 뭐에 들어가요? 바로 형용사에 포함이 되죠. 형용사. 영어에서 형용사는 10개든 20개든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자리 그대로 Singing을 쓰는 거야. 오케이? 정리합시다. 우리가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이러한 동사들 뒤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경우는 수동태를 만들 때 반드시 뭘 이용해서? to를 이용해서 씁니다. 하지만 지각동사가 동사 원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에 ing가 들어갔을 때 그대로 내려 쓰면 됩니다. 왜?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로 주의해야 될 수동태를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수동태 표현인데요. 다른 것보다 여기는 이첫 번째 거, 바로 이 대절이 수동태의 문장을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잠깐 여기 그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다 정리했냐? 정리해야 돼. 멈춰놓고 이거 정리해라. 자, 나는 이제 이걸 지울게. 자, 쓰려고 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people 참 글씨 엉망이다. 자,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Tommy is right person. 자, 이때 right는 적절한,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자, 이 문장 우리가 비교를 하시면 사람들이 문장의 전체 주어죠. 말한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that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말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목적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that부터 저기 뒤에 있는 person까지가 맨 앞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이 say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be동사 플러스 pp.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be동사는 뭘로 해야 되나요? 앞에 that부터 person까지가 우리가 원래 뒤에 있던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대절이 앞으로 왔죠. 대절은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요. So that person is said. That person 뭐뭐뭐 is said by people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따구로 문장을 안 써요. 왜냐면 주어가 너무 길죠. 주어가 너무 긴 경우 우리가 뭘 써,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가 주어 it를 쓰죠. 그러면 나머지 거. 그러면 뭘까? it
is said. 그 다음에 by people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뒤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dash, that 이하의 내용, 방금 전에 설명했던 that부터 time is the right person 뒤에 by people을 쓰셔도 됩니다. 물론 생략해서 상관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능동태였던 이 문장을 이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 수동태를 봤더니 가주어 자리가 사실은 비동, 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거를 가주어로, 그리고 진짜 내용은 뒤에 집어넣는 좀 쉬운 형태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자, 이 우리 by people 뺄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빼버리고, 이 대절 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다시 말해 뭐 대절에 주어 있죠. 이 주어를 맨 앞에 쓰는 경우입니다. 바로 time이 문장 맨 앞에 들어가요. 많이 본 기억나죠? 우리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수동태니까 is said 그대로 is said.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만약에 주어가 time이 아니고 뭐 day였으면 are said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dash라는 단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뒤에 문장에는 time이란 주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앞으로 가느라고. 그럼 여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대신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뭐만 남느냐? is the right person만 남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 뒤에 넣어줘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is라는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를 두 개 못 넣죠. 그래서 뭘로? 여기에 쓰인 is는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to be 나머지 거 the right person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워버린 선생님이 이상한데 time. 자, 원래 문장이 너무 뭐를 많이 넣어버렸다. 이거 지울게요. 요거 필요없는 것들 다 지워버렸네.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형태야. 이게 수동태 1, 다음에 수동태 2. 시험에서는 요걸 만들거나 또는 요렇게 만드는 걸 시켜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쉬운 내용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할게요. 똑같은 문장 구조에서 이것만 바꿀게요. 자, people, 사람들은, 자, 말하더라. 말한다. 뭐라고? Tommy was the right person. 그 알맞은 사람이었더라고. 차이가 있다면 앞에 문장에 쓰이는 say는 보다시피 was는 시제가 다르죠. 주동사는 보다시피 현재를 썼는데 대절 안에 이 대절 안에 들어있는 동사는 과거형이에요. 두 개의 단어의 일종의 시제가 같지 않죠? 자, 어쨌든 그래도 첫 번째 수동태를 만드는 거. 첫 번째 수동태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그냥 그렇죠. It is said. 그죠? 그다음에 뭐 that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뒤에 들어가 주면 끝납니다. 이게 time was the right person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수동태죠. 두 번째 수동태는 이 대절 뒤에 나와 있는 time을 앞으로 빼서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time 이땐 동사 뭘 써야지? 여전히 이 문장의 주 동사는 is said니까 현재형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다행히 이것도 is가 되지. Tom is sad. 자, 그러면은 이제 Tom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that도 빠지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뭐가 이 was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무엇으로? to 부정사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자, 앞에는 이 문장과 뒤에는 to 부정사 시제가 같으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같으니까 to be를 썼는데 여기 있는 동사랑 얘랑 시제가 어때요? 이 문장의 시제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쉽게 말해서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 뭘 씁니까? 그렇죠. to 뒤에 have plus pp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pp는 was의 pp니까 뭐가 되겠어요? 빈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다음 나머지 부분 the right person을 뒤에 쓰시면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가 다른 경우에 to 부정사로 바꿨을 때 같을 때는 상관없어요. 요렇게 쓰니까 to be로 to be든 to 동사 원형을. 그런데 이 문장의 주동사의 시제가 현재고 과거야. 혹시 과거랑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가 다르면 to 부정사 쓸 때는 무조건 한 시제 과거로 나타낼 때는 to 뒤에 have plus pp를 쓴다는 거. 이게 여기에 핵심이겠죠. 자, 우리 지금 내용 돌아가서 바로 1번이 그거죠. 일단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수동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은 믿어진다. 그녀가 exam에서 7위 말 그대로 뭐한 거 베꼈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문장의 동사는 현재, 이거는 과거, 시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she를 문장의 주어로 빼서 문장을 만들면 주동사의 시제가 같으니까 she is believed 되지만 그 뒤에 to 나머지 부분은 한 시제 과거, 그렇죠? 과거를 나타내는 to 다음에 have plus pp를 써서 문장의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낸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B에 넣는 거는 우리가 by 쓰지 않아요. 전치사. by가 아닌 그 외의 거. be surprised at, be disappointed in이나 또는 with. 다시 색깔로 표시합시다. be pleased with, be composed of,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때는 이 for라는 게 이유를 쓰면 됩니다. 이유. be known as는 우리가 알고 있죠. 뭐뭐로서. 그런 말로 그 뒤에는 자격을 써요. 자격. 뭐 닥터로서, 선생님으로서 이건 자격. 그 다음에 be known to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에게가 되겠죠. 이것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be married to. 무엇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무엇에 흥분하다? be excited about. 무엇으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마지막,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of나 from을 쓰는 겁니다. 이것도 굳이 따지면 of를 쓰는 경우랑 from은요, 어떤 차이? 이거는 화학적 변화. 예를 들면, 이두 번째 것은 얘는 이거겠죠. glass, 유리라는 것은 is made sand. 우리가 만약 유리는요, sand 모래로 만들어진 두 개가 지금 어때요? 모양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 일어나는 경우는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from 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순두부찌개는 순두부로 만듭니다. 그러면 of를 쓰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자, 문제는 일단 좀 적재. 40, 여기에 지금 주의해서 송태 43, 44, 아니 45, 그리고 리뷰 테스트가 좀 많으니, 이거는 여러분 해봐. 46, 그다음에 47까지. 47까지. 여기까지 숙제고요. 독해는 일단 우리가,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 숙제로 나가야 되는 지문에
다섯 개만 추가합시다. 오케이. 이거 안 보고 나중에 또 선생님 독해 숙제가 뭐예요라고 한 놈은 이거 안본 걸로 알고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여기까지 준비를 해 갖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듣고 열심히 준비하도록.